어떻게 이거 할까요? 아니면은 학창 시절 월드컵 할까요? 뭐 할까요? 이제 내일부터 홍두랑 윤복이처럼 살아보게 해주세요 하면은 제 월급을 반납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제가 봤을 때 윤복이랑 홍두는 월급을 안 받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할게요. 시작하기. 16강 정도 하겠습니다. 16강 정도. 누구예요? 스크린샷 20006291918628 네이버님이랑 양석형님이 붙었어요. 이제 스크린샷 20006291618 RNAVER님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양석형님을 설명해드리면은 산부인과 교수님이에요. 굉장히 샤이보이. 샤이보이고 수술은 좀 기똥차게 잘하는 RL 레지던트한테 고백을 받고 있는 상태고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둘 중에 하면 아무래도 비중이 있는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지금 누구냐면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분은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시고 이분은 소아외과 교수님이세요.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말이 많고 굉장히 재밌어요. 젠틀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은 굉장히 다 친해요. 다 친한데 이상하게 그 주인공 다섯 명 라인에는 못 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그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은 내 밥을 꼭네 명이서 먹어. 근데 사실 네명다그 쟤랑 친해. 근데 이상하게 밖에서 술 먹거나 놀거나 할 때는 쟤를 부르기 좀 애매해. 근데 또 친해.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랄까 이도저도 아닌데 이제 안정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서부터 좀 뭐랄까 착한 기운이 느껴지죠. 소아외과인데 말이 안 돼요. 일단 이분은 병원장 가족 같은 경우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모든 병원 간호사와 의사들과 심지어 의대생들한테까지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신부를 준비하다가 스포이더나 등장인물 또 레지던트가 이분을 좋아해요. 결혼을 각 잡고 있는 각독이죠. 결혼 각독이에요. 중에 누구 선택하냐? 전 사실 이분이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응급의학과에 좀 진수를 보여주는 느낌이 나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이도저도 아니란 말 아니고 이러다 이제 나중에 응급의학과 학회에서 저뭐 이도저도 아니다고 했다 비하 발언했다고 바로 이제 뺨 싸다고 막 날라올까 봐 겁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전형적인 뭔가 응급의학과 의사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짙은 향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거는 기똥차고 그리고 뭔가 오지랖이 많아요. 막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좀 그러거든요.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넓고 얕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가 보내고 왔다가 보내고 왔다가 보내고 왔어요. 수고하고 왔어요. 내거 하고 왔어요. 외과 가고 왔어요. 성형외과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약간 응급의학과 자체가 응급실 자체가 좀 부산스러워요. 이분이 좀 정신없는 느낌이 나더라고. 이제 안정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병원에 의대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분 너무 사기인 게 소아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도 만들었죠. 의대생들이 잘안 가고 못 가죠. 아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가?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제 이제 유튜브를 브이로그를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급발진을 하셨어요. 올해 산 책을 재테크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인턴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300만 원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많이 받는다고 할순 없잖아 사실. 그래서 집값은 뛰고 나도 한번 좀 살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재테크를 쓱 이제 샀는데 그게 좀 꼴보기 싫었나 봐. 그래서 아니 의사가 무슨 돈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이거 수익도 올려놓고 돈좀 삼행시하고 책 보니까 딱 알만 하구만 이 새끼고 의학 공부 안 하고 땡 댓글 달았더라고. 여러분,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안정원님 보셨죠? 집 봤죠? 병원장 아들이신 거? 그런 이제 사람 살리는 거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아시죠? 아무나 하기 힘들어요. 이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흉부외과를 선택을 하면은 찾아가잖아요. 님한테 똑똑똑.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라. 끼익, 끼익, 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흉부외과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흉부외과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 뭐 하고 싶다고? 아, 저 흉부외과 하고 싶습니다. 어? 진짜? 이제 라고 안 하고? 근데 왜? 그 혹시 돈이 많나?
아니면 와이프가 의사인가? 아니면 좀 돈에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고, 시고르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어요. 흉부외과 과장님이 CS 선택했다고 하니까 이런 이렇게 질문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소아외과 같이 힘든 과는 못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지금 계속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소신발언 하나 더 하자면, 그 안정원님, 나 자꾸 신경 쓰여. 신생아 중환자실 들어갈 때 있잖아요. 왜 자꾸 마스크랑 모자 안 써?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마스크랑 모자 쓰고 있던데 왜 혼자 안 써? 아, 잘생긴 거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좀 잘생겨 보이려고 얼굴 다 까고 다니고. 아, 자꾸 나 그거 신경 쓰여. 그래서 저볼 때마다, 니큐 들어갈 때마다 안정원 맨날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볼 때마다, 아, 쟤는 쟤가 교수면 교수지 왜안 써? 이런다니까. 이제 이분 마음에 듭니다. 도재양님이랑 장홍도님. 도재양님은 이제 흉부외과 레지던트 끝나서 전문의 선생님이시죠. 도재양님은 이제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전문의를 따신 분이고, 장홍도님은 시즌1 때는 의대생 본과 3학년이었고, 지금 시즌2로는 이제 인턴 아브랭탱이에요. 지금 저랑 같은 거예요. 장홍도님이랑 저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장홍도 vs 금닥터. 깝치지 마. 돈 환불 안 되냐고 하겠지만 안 됩니다. 홍도는 시즌1 때도 좀 약간 위태위태했어요. 뭐 물어볼 때마다 모르더라고. 난 그래서, 아니 보는 나도 알겠는데, 아니 보다가 나도 쟤 저렇게까지 모르면은 저거 뭔거 하려고 했는데, 흉부외과 한다는 거야. 근데 흉부외과 되면 좀 지식이 많아야 되거든요. 심장 쪽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지식이어야 돼요. 근데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 근데 시즌2가 됐는데, 인턴이 됐는데 일을 안 해. 맨날 커피 먹고 앉아서 일하고 ABGA 못하고, 그러니까 뭐 체열 못하고 헬프 치고. 도재양님은 이제 교수님한테 개값 치는 스타일이죠. 도재양님 같은 분 있으면은 개꿀이죠. 제가 만 PK인데 도재양님 같은 학생을 담당한 레전드다. 개꿀입니다. 커피 사주고 맨날 CS 꼬시죠. 당연히 의대생들은 CS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CS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노 CS? 이러면 이제 도재양님이 커피 사주고 그런 느낌 낭낭합니다. 이런 분 좋아요. 홍도는 수술방 중간에 나간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수술방에서 처 자고 수술 도와주다가 교수님이 어떤 기구를 빼라고 했는데, 그 기구를 빼고 들고 집을 간 놈, 병원 밖을 나간 놈이에요. 이제 홍도같이 실제로 홍도같이 수술방 중간에 나간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나요? 저 터집니다. 교수님이, 아, 저 새끼 저거 어디 학교냐? 우리 또 물어봐요. 쟤 어디 학교 출신이냐? 일단 괜히 물어봐, 학교. 홍도는, 제가 봤을 땐 홍도는 인턴 점수 C턴이 확정인 친구고, 매력은 근데 홍도님이죠. 왜냐? 잘생겼잖아. 인턴도 수술방 어시 서나요? 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 야, 이거 땡겨. 땡기면 돼, 이렇게. 땡기면 돼. 땡기고, 교수님이 석션 하면 그냥 빨면 돼, 이렇게. 청소기 같이. 뭐, 먼지가 보인다, 이런 것처럼, 뭐 피가 이렇게 막 나는 부위가 있어요. 교수님이 막 물을 뿌리면서 출혈부위 찾겠죠. 그럼 나는 그냥 그 물을 빨면 돼.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전기 지지면은, 그 전기 지진, 그 올라오죠.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연기가 되게 안 좋아요. 사실 발암 물질이잖아. 그래서 그 공기를 교수님 마시지 말라고 그 연기를 다 빨아주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네. 안 깝치면 돼. 안 깝치면 돼. 근데 홍도처럼 나간다, 경위서를 적어야 됩니다. 경위서. 교육수련부에서 연락이 와요. 장홍도 선생님, 장홍도 선생님, 잠깐! 이리콤! 교육수련부로 콤콤! 콤콤콤! 뭔 일이 돼요? 하면 이제, 일로 와봐요. 앉아봐요. 그 장홍도 선생님은 수술방에서 왜 나간 거예요? 기구 들고. 이유가 뭘까? 그 경위서를 좀 적어봐요. 그럴 스타일입니다. 개 털려요. 장홍도 근데 갈것 같습니다. 매력 있어. 뚝심 있어, 애가. 김준환 교수님이랑 NS. 이제 이런 의사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아직 대학병원을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의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조금, 이분은 잘생겼는데, 이분은 항상 머리를 안 감고 눈에 쩔어가지고 피곤에 쩔은 표정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보통은 이런 표정으로 병원을 활보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마스크까지 끼고 수술복까지 쓰면 완벽한 의사죠. 이제 김준환 교수님은 너무 완벽해요. CS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완벽해. 그냥 멋있어.
이거는 취향 차인데 CS랑 NS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이분이 간지가 아주. 아 이분이 이제 아까 있었던 아까 용성 여친이에요 NS. 이분은 그 안정원 유연석 여자친구 장기월이고 GS 펠로우고 NS 레지던트 분이에요. 스리생 소신발언 또 하나 하자면 왜 그 다들 그 이 교수님이랑 못사귀어서 안달이야? 스리생 시즌2도 장겨울님 이렇게 막 다 막 어? 안달이야 다들. 그래서 나는 그 장겨울님이랑 안정원님이랑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나 싶어. 둘이 너무 막 달달한 느낌 나잖아. 알죠? 뭔지 알죠? 서로 막 좋아 죽겠다는 표정 알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정원 교수님은 나이가 서른 아마 한 여덟쯤 될 거예요. 38. 이분은 장겨울 32이랑 안정원 교수님 38쯤 되는 분이랑 연애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되게 막 손 잡을 때 막 소신발언 하면은 그런 부분 나온다. 넷플릭스 바로 화살표 10초 뒤 나보다 형 누나들잖아. 나보다 형 누나들인데 연애하는데 안정원 42이에요. 42인데 연애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장겨울님이 그래도 매력이 넘칩니다. 추미나님이랑 이익주님. 추미나님은 산부인과 레지던트고 이분도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담당 교수님한테 지도교수님한테 20번이나 고백을 하고 계시는 드라마계의 직진녀죠. 말이 안 됩니다. 이익준 교수님은 완벽한 남자죠. 아 너무 멋있어요. 추미나님부터 설명드리면은 추미나님은 되게 귀여워요. 곰돌이 스타일이고 근데 이분 나는 근데 다 막 교수님을 좋아하니까 공감이 좀 힘들달까?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리생 봤냐? 막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들 아 근데 그 맞냐? 맞아?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왜냐면 레지던트랑 교수님은 매일매일 볼 거 아니에요. 추미나님 너무 귀엽죠? 맞아요. 귀여운데 이익준 교수님 같은 분은 이익준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익준이 금닥터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의사를 끝내고 3년 있다가 이제 병원에 입계를 했어요. 1년 차도 저랑 친구고 2년 차도 저랑 친구고 3년 차도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1, 2, 3년 차가 나랑 친구인 거야. 근데 인턴은 의대 후배겠죠? 후배인데 금닥터 때문에 나를 알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과예요. 정형외과 이제 어플라이라고 해요. 정형외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거의 90도로 합니다. 그럼 나는 뒤에서 뭘 하고 있냐? 어이! 커피! 그럴 때 약간 저도 모르게 어? 나이를 먹고 와서 이런 개꿀이? 이런 개꿀이 있나? 어느 날은 제가 마취과 인턴이어가지고 수술방에 있어요. 환자 머리 위에서 환자 바이탈, 환자 혈압, 체온 뭐 이것저것 봅니다. 예, 그날은 정형외과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킵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 소독하고 이럴 때였어요. 레지던트가 먼저 소독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정형외과 3년차가 저랑 그래도 조금 안면이 있는 예과 1학년 되게 친했던 사이가 있는데 3년차랑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이랑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 총 6명이 있는데 갑자기 앙금! 앙금!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지금 어? 어 동네 카페도 아니고 어? 우리 집도 아니고 어 지금 뭐 나랑 단기실에서 야구리 털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 한 거야 걘. 원래 수술방에서 말 잘 안 하는데 짓다에는 이제 반가우니까 짓다에는 동기가 서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환자 바이탈 보고 있으니까 어? 김민규 마냥 눈 커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풀어주려고 짓다에는 도와준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시고도 막 앙금! 이러는 거야. 아 좀 밑도 끝도 없잖아. 하지만 덕분에 긴장이 풀렸다는 점. 아, 마침 유튜브도 하고 나이도 먹고 오고 1, 2, 3년 차까지 다 아니까 사실 4년 차도 알아요. 왜냐? 학교 선배거든. 보통 이제 형 동생 하던 형들이 4년 차 있으니까 1, 2, 3, 4년 차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병원 돌아가냐 보면은 인사하기 바쁩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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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요. 쌤이 이익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익준처럼 수술을 한다거나 배려심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둘 중에 저는 최성화님이니까 최성화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천명태 교수님이죠. 인상 봐. 개무서워. 환자를 좀 돈 때문에 가리는 비열한 스타일의 의사고, 이분은 병동 수간호사라고 하나? 팀장님 간호사 이런 분은 병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착해. 사실 제가 간호사 선생님 세계를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세계를 한번 약간 염탐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응급 상황이니까 귀를 열어놓고 다니죠. 간호사님들끼리 갈구는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라고 안 갈고요. 선생님아, 선생님아, 선생님 일을 잘해야 내가 잘한다고요. 선생님아, 알겠어요. 선생님아. 나는 그 선생님아를 변형해서 사람 갈구는 건 또 처음 본다. 개갈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나는 사실 손수빈 간호사님 같은 간호사는 오히려 이익주님보다 더 없다. 이런 분은. 간지는 이분이 나죠. 저는 이분이 낫지만 이분을 하겠습니다. 김준환 교수님이나 최성화 교수님. 이제 인턴 입장에서 보면은 최성화 교수님이 낫습니다. 왜냐? 자꾸 CS 꼬셔. 아, 안 가겠다는데 자꾸 꼬셔. 홍도 의대생 때 홍도가 CS 가고 싶어가지고 흉부외과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한적 있잖아요. 나는 그때 이제 PSY 핑리처럼 성격 파탄자의 느낌을 좀든게뭘꼭 알아오라. 의대 모든 교수님이 그러죠, 여러분. 뭘 자꾸 알아오라 그래. 알아가. 예를 들어 뭐 에크모의 인디케이션이 뭐야, 에크모를 어떤 환자한테 사용해, 이런 거 물어봐 학교 다닐 때. 그럼 알아오잖아? 그거 안 물어본다? 그거 안 물어보고 그것보다 더 빡센 거 물어봐요. 짠나거든요? 홍도가 막 알아왔잖아. 막 CS 가려고 막 알아왔어. A를 알아왔는데 D를 물어봐. 밑도 끝도 없이. 의대 다닐 때 예전에 스물 중반쯤에 GS 일반 외과를 도는데 뭐 자꾸 알아오래 교수님이. 알아갔어. 근데 내 딴에는 되게 열심히 알아왔어요. 간 기능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와라 라고 해서 제가 달달달 외워갔어요. 달달달 외워서 막힘없이 타닥타닥타닥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야 금닥터 이러는 거야. 나는 내심 기대했지. 아 너무 성실하게 와서 커피 한잔 사줄라나 보다. 나에게 커피 한잔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 살짝 기대했죠. 근데 야 금닥터 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가 두 번이면은 곧 뒤지겠는데? 야 너는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뭐지? 칭찬인가? 아 이 교수님은 칭찬을 이렇게 하나? 그럼 갑자기 다음 말이 네가 뭔데 외워와. 네가 뭔데 외워오냐고. 누가 외워오래? 적어와 앞으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어? 나 혼나네? 숙제해왔는데 외워와도 혼나네? 이거 맞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아 왜 애를 기를 죽이고 그래. 어? 아니 우리 애 기를 죽여요. 응애.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삐졌어요. 그래서 삐졌더니 개털렸습니다. 저는 이런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최소원 같은 교수님이 같이 일하기도 편하고 뭐 질문도 하기 편하고 그렇지.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최소원 같은 교수님 좋아요. 우리 이제 개빡센 교수님이랑 천명태 교수님이랑 장홍도님. 개빡센 교수님, 천명태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은 사실 인턴학생 개꿀이에요. 이런 분은 나 같은 나부랭탱이는 있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봤을 때 천명태 교수님은 장홍도가 지원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왜냐? 관심이 없거든.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개꿀이죠. 왜냐? 환자도 별로 없더라고. 인턴이 봤을 때 환자가 별로 없는 교수님이 인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면 또 의사가 환자 안 좋아하네 어쩌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도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 싫어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 좋아했어요? 싫어했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배우는 게 많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인턴 때는 배우는 게 딱히 없어요. 홍도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만들어 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분과 돌면은 제가 봤을 때 편할 것 같고, 장홍도랑 같이 인턴하면은 아 나 진짜 홍도랑 같이 인턴 짜증날 것 같아.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같은 파트야, 같은 짝턴이야, 같이 산부인과 돌아. 근데 뭐 ABGA를 하기로 했어.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뭐 반반 나눠서 하자. 근데 자꾸 헬프를 쳐. 난 다 내가 했는데. 그리고 헬프 쳤는데 안 오면 뭐라 해. 야 너 내가 헬프 쳤는데 왜 안 오냐.
이러면 이제 뭐얘 봐라. 맞냐? 맞나? 바로 물어보지. 야 홍도 그한테도 원래 이랬나? 어 걔 그 CS 그 픽스잖아 픽스 그 걔 그래서 그래. 아 걔 이미 전공 정했어? 합격했어? 어 합격했어. 걔 뭐 이제 학생 때부터 CS 입사할 때부터 CS 한다 해가지고 다 알아. 그 도재학 펠로우 선생님도 걔 알고 이미 인사 끝났어.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일을 던지는 건가? 참아야겠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홍도는 좀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잘생겼다? 그래서 뭐라 하기도 좀 그래. 근데 뭐라 하잖아? 나만 나쁜 놈 됨. 잘생긴 애랑 싸우면은 나만 나쁜 놈 돼요. 야 홍도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일은 네가 하자 라고 하면은 이제 잘 눈 보고 옆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아 뭐 동기들끼리 일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거를 이악 물고 뭐라 하네. 잘생긴 애들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명태 교수님 고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봉살롱 응급의학과 교수님이랑 이익준 교수님. 이제 이익준 교수님은 인턴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 이 환자 어떤 수술하면 될 것 같냐. 저는 이제 인턴으로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말 안 거는 교수님이 제일 좋아요. 학생 때도 그랬어요. 학생 때도 의대생 때도 저랑 굉장히 친한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나랑 서로 옷을 바꿔서 입고 가도 아니면 다음날 둘이 서로 교체해도 교수들이 모를 것 같았어. 우리는 존재감이 없었거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수님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안 깝쳤거든. 우리는 질문도 안 하고 굉장히 조용히 있었거든. N번째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이익준 교수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개꿀이죠. 너무 좋잖아. 근데 내 담당 교수님이다? 아, 좀 불편해. 불편해.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그 직장 갔는데 상사가 자꾸 막 말 걸고 커피 먹자 그러고 나가서 뭐 하자 그래. 좋아요? 싫잖아. 그런 거야. 나한테는 사실 지금 직장 상사 월드컵이야. 아시죠? 여러분들한테는 드라마지만 저한테는 직장 상사 월드컵인 거 아시죠? 이런 분이 저한테 좋습니다. 장겨울이랑 양석형님. 인턴 입장에서 보면은 양석형 교수님 개꿀입니다. 이제 인기가 될 거예요. 양석형 교수님이랑 돌면은 뭐 할 필요 없다. 왜냐? 교수님이 낯을 많이 가리니까 인턴 별로 안 좋아한다. 개꿀입니다. 슬기로운 의사 상사 생활. 최송화 교수님이랑 현명태 교수님. 최송화 교수님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송화 교수님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러실 것 같은 천사 같은 느낌이랄까. 너무 좋죠. 저는 이 중에는 우리 양석현 교수님. 왜냐? ER은 꼭 말 걸 것 같아. 제가 성형외과를 도는데 성형외과 동기가 자꾸 봉살롱을 열어. 거기서 뭔 말이냐. 막 이제 일을 해. 잠깐 환자 안 올 때 그래 인턴 저도 뒤에서 왜? 퇴근시켜줄 거야? 나도 웃겨. 그지? 저도 웃겨요. 근무 중인데 퇴근시켜줄 거야 라고 물어봐요. 성형외과 레전드 선생님이 동기죠. 동기가 여물어 그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봐 이럽니다. 이제 이 봉사론 같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래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재밌는 이야기 하라 그래 라고 할 것 같죠. 재밌는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론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만나면 좀 그렇고 이제 우리 양승현 교수님이 인턴들 사이에서 개꿀 교수로 통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낫냐? 양성현 교수님이랑 최송화 교수님. 대망의 결승전. 인턴이 봤을 때 가장 개꿀일 것 같은 교수님은 양석형 교수님이십니다. 인턴한테 낯을 가려서 뭐 안 시킬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최송화 교수님 환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승자는 양석형 교수님입니다. 벌써 끝났네요. 저 이상의 월드컵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